고 최대석 교수님을 그리다 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처음 배정을 받은 교수님이 고 최대석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를 거쳐 독일에서 베를린 음대를 졸업하시고 막 귀국하셔서 학생들을 배정받으신 당시에 시간 강사 교수님이셨죠. 그때 연세가 40세, 저는 20세.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사제 관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흰 머리에 파마 머리, 그리고 안경 쓰신 모습, 호탕한 웃음, 그리고 제자를 아끼는 마음, 피아노를 잘 치시던 성악가, 제자들과 여행하기를 즐기셨던, 그래서 무쏘라는 차를 구입하신 낭만적인 교수님. 연세대학교 김관동 교수님과 동기셨고 졸업 오페라 때 두 분이 주인공이셨고 유학 시에는 지휘자 최승환 교수님과 베를린에 함께 계셔서 최승환 교수님이 쓰시던 벤츠 중고차를 받으셔서 타고 다니셨다는 일화. 그분과의 추억은 아직도 저의 세포세포마다 박혀 있는 듯 합니다. 그분의 제자 중 소프라노 임혜선, 임선혜, 그리고 테너 김재형, 테너 그리고 이용훈. 이 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월드스타가 되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리붕엔 시창 악보를 거꾸로 놓고 자유롭게 읽으시던 음악 천재, 피아노 반주자가 마음에 안 드시면 잠시 내려오라고 하시고 직접 시범 연주를 해보이시면서 반주자들이 깜짝 놀랐던 그 성악가,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베를린 음대에서 3명을 선발해서 레슨하셨을 때 그때 선발되어 동양인으로는 처음 발탁되셨던 분, 그분의 레슨을 받고 나면 마치 대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 자부심과 행복함에 젖었던 1988년, 89년. 교수님과 북한산과 거제도를 여행하고 고기를 손수 제자들에게 구워주시며 회를 쳐주시던 그 모습. 한마디 한마디가 어록이며 당신께서는 렛제로 태어나시면서도 드라마틱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으셨던, 그러면서 반주해 주시던, 더 드라마틱하게 내도록 허락하신 진정한 스승님. 한 번은 레슨 중 저에게 테너 공부를 하다가 바리톤인 것 같으시다며 나에게 배우지 말고 다른 교수님께 배우라고 권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바리톤이나 베이스에게 가서 배우면 훨씬 빨리 는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라고 제자 욕심이 없겠니? 너희 중에 누가 세계적인 성악가 대가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라고 욕심이 없겠니? 하시면서 너무나도 호인처럼 다른 교수님께 보내주셨던 그분. 그 후에도 내가 연주를 할 때마다 후배들에게 노래는 저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분. 그분이 두 번의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황망했습니다. 이제 유학하고 돌아와서 교수님을 뵈었을 때 말씀을 낮추시지 않고 제자인 저에게, 아이고 선생님, 객이 아직도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 연습실에서 독창기를 앞두고
교수님 노래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니 흔쾌히 해보라고 하시며 학생들 후배들 다 있는 자리에서 얘들아 CD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라며 격려해 주시던 최대석 교수님. 어린 시절 혼자 자라시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아르바이트를 레슨으로 했다는 그 일화. 그리고 사모님께서 어릴 때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결국 음대 피아노과를 진학해서 10년 연하였는데 연세대를 찾아온 사모님에게 혜경아 난 널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 분은 결혼하시게 되었고 함께 유학을 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장모님께서 야 너는 키워서 잡아먹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일화. 어찌나 애처가셨는지 아 나도 저런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활, 음악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셨던 그분. 이제는 뵐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상도동 자택에서 개인 레슨 받던 때가 생각이 가끔 나고 국립극장에서 미사곡 솔로 하실 때 저는 합창으로서 자부심 가득하게 사부님을 바라봤던 그 기억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고 녹음자료, 녹화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아쉽지만 짧은 5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그 선생님이 그리워진 아침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진정 스승님이셨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최다석 교수님의 월드스타 세 사람, 제자 세 사람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이용훈 교수, 그리고 전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김재영 교수,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연주자 소프라노 임선혜, 이 세 사람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Yeah.
뮤지션 스페이스에 오셨네요. 이제 왔네요. 이용우님, 매트에서 활약하시는 맞습니다. 예, 메트로폴리탄에서 활약하고 있고 전 세계 대형 오페라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훈, 그리고 김재형, 그리고 임선혜, 이렇게 세 사람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특히 임선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스승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우리 선혜가 잘 있는지 안부를 물으셨다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재형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같은 교회에 이제 교수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이시죠? 예. 그분께서 우리 아들이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테스트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좀넌 재능이 없다라고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가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바로 한번 딱 들으시고 얘는 무조건 성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김재형 교수가 그렇게 활동 잘 하다가 또 경희대학교 교수가 되었었죠. 지금은 세계 곳곳 다니면서 이제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재형 교수, 그리고 또 이용훈 교수, 그다음에 임선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또 교수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너무나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또 소속사도 있고, 아마 제2의 조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임선혜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제가 100회 특집이 거의 이제 끝나가죠. 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쓰셨는데, 한번 그 중에서 몇 개만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윤성희님, 예, 교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어쩌나 하셨고요. 슬픈 이야기네요. 김용길님, 예, 정정혜님 울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선이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임경희 교수님, 왜 그러시나요? 은사를 그리는 교수님 마음이 녹아들어요. 갱년기 약좀 보내드려야 하나 하셨어요. 예. 이금이 계속 오시는군요. 이현 교수님 마음도 약하시고, 울지 마세요, 교수님. 토닥토닥. 암수총 용원님, 금연이 오늘도 좋은 날이었어요. 예. 오면이 좋아, 현정님. 키워서 잡아먹는 방법. 아주 멋진 방법이죠. 날로 먹는 사람도 있는데. 네, 여자 가자님. 쌤은 강하신 줄 알았어요. 울보쌤. 박순봉님, 아이고, 저도 울컥하네요. 예. 고인균이 우시면 안 돼요. 정정희님, 저도 슬프고 울컥합니다. 여자과장님, 에고 유유, 안 되네, 유유, 현정님. 문윤덕님, 교수님 마음이 아픈, 슬픈 이야기에 눈물이 나네요. 네. 이한 교수님, 울지 마세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이한 교수님, 이금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쌤, 음악 트시고 좀 쉬세요. 현정님, 예. 진주사랑님, 에고, 너무 빨리 가셨네요. 50이라니. 임경희님,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서. 박명옥님, 존경스럽고 위대한 스승님이시네요. 강희분님, 교수님, 저도 슬프네요. 여자가자님, 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대로, 제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제자 중에 하나고,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쓰러지셨을 때는 안양대학교에서 강의하시다가 연습실에 쓰러졌는데, 학생이 그 얘기를 이제 교수님께서 나중에 15시간 수술 받으시고 나오셔서 이제 회복되신 다음에 이제 팔 한쪽 못 쓰셨어요. 그래서 맨날 주물러 달라고 해서 아주 주물러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쓰러지실 때도 혀가 말려 들어갈까 봐, 왜냐면은 이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쓰러지니까 봐, 혀를 다 잡았대요. 그래서 앰뷸런스 실려가는 동안에 까지도 계속 잡고,
그래서 큰 위기를 모면했다. 왜냐하면 그게 기도를 막아버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셨습니다. 완전 회복은 안 되시고 연주는 못하고 학생들 가르치시는 걸 계속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없을 때, 그때 아마 또한번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재기가 안 되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옆에 있지 않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음악하는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정말 스승님이셨다. 그분은 워낙 많은 스승님이 계시긴 하시지만,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력만 주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제 재혼을 하셨고, 좋은 분과 재혼하셔서 또 살고 계시고, 또 아들이 하나 있죠. 아마 지금쯤 30살 됐을 것 같은데, 성은이가. 그때만 해도 어려서 한국말을 잘 못했었어요. 제가 레슨 받을 때만 해도 1988년에 눈이 오면 아빠 슛니 슛니, 아 이게 독일어로 눈이고, 피쉬, 그 붕어 같은 거 보면서 피쉬 피쉬 했던 생각이 납니다. 김정희 케인이 교수님 안 돼요. 참고 있는 저한테 박명옥님 숙연해집니다. 가슴이 먹먹하네 윤성희님. 강희부님 저도 슬퍼요. 존경스럽고 위대한 스승님이시네 박명옥님.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임경희님. 시카고 찬양 사역자 김선유님 저도 슬픕니다. 김순희님, 이하님 진정성이 나를 영원히. 호중님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서주신 분 이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순희님. 여자 가정의 쌤 진정하세요. 저도 울컥하네요. 김영웅님 교수님 진정한 스승님을 만나셨네요. 가슴이 절절합니다. 교수님 얼마나 그리우실지 눈물이 흐르네요. 은하수님 쌤 그리움의 눈물 가슴 아픕니다. 위로드립니다. 윤성희님, 아 김장을 해야 되는데 눈도 귀도 뗄 수가 없네요. 시카고 찬양 사역자 김선유님. 네, 금이언니 반가워요. 금이니 김순희님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현정님, 아 정말 어떡해요 눈물 나요. 오바냐님, 환상적으로 인도하네요. 최혜경님, 임선혜님, 바로크 연주는 짱입니다요 하셨어요. 바람산들님, 아 이제서야 일이 끝났어요. 자 찬양 사역자 김선윤이, 금연이 반갑습니다. 이금이니 바람산들님 반갑습니다. 피아로 보내세요. 임경이 언제들어 차분하게 마음을 감싸주는 아베 마리아 임경이니. 맞습니다. 아베 마리아가 참 많죠 여러 개. 바람산들님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현정님 아베 마리아. 네. 김정희 케인이 업된 기분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엔 눈물 콧물 멋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김정희 케인이. 그리고 에버그린님, 교수님 은사님 기억하시는 그 마음 울컥하네요. 아베 마리아로 위로받으시길. 바람선들님 들어오기 바빠서 좋아요를 깜빡했어요. 괜찮습니다. BS고님 어쩜 이리 목소리가 이쁘실까요? 임선희님. 박시연님 이 아침 마음이고요. 장혜라님 아 하셨고. 김순희님, 이한 교수님 영원한 팬, 이한 교수님 건행하셨습니다. 선이님, 윈드몽이군요, 슈만의. 처음에 피아노를 쳤고, 그 다음에 그 노래로 김재현 교수가 노래를 했죠. 그리고 MJ주님, 따뜻한 성품에 이한 교수님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네. 고인규님, 금희님 축복에 행복합니다. 여자가자님, 이번 주는 손수건 들고 와서 경청해야 할 듯, 쌤의 과거사를 들어야 하니까요. 네. 제가 요번 100회까지, 주로 이제 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정말 그 김호중 씨가 뭐 할머니에게 크고, 뭐 그런 스토리를 또 자서전에 쓰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에 몇백 배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송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에만 쓰는 몇 개의 에피소드를 넣겠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만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는 제가 100회까지는 낼수 있는 것만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김호중 씨가 뭐 어떻다 어떻다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농담처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있죠? 저희들도 못지않습니다. 허철 선생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위로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비에스코님. 서가을님, 젊은 날 교수님 가슴 속에 큰 바위 얼굴이 섰어요. 지금 아마 교수님의 모습에 그 스승님의 얼굴이 새겨져 가고 있을 거예요. 조족지혈이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김용웅님, 교수님 훌륭하신 은사님 많으시네요. 별님은 서수용 선생님 같은 분 만나는 것도 행운이죠. 그런 은사님 때문에 교수님 훌륭하신 교수님입니다. 존경합니다. 서수용 선생님은 정말 존경받으실 분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김정아님, 최대석 교수님, 그분께서 눈부신 멋진 제자분들 주셨어요. 김정아님, 감사합니다. 이용희님, 아이쿠 늦었네요. 김정아느라. 박지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대한, 많은 것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희님, 이영계선 호중별님 힘들 때 처음부터 열심히 노래 분석해 주셔서 호중별님 팬으로서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수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주사랑님, 퍼플 하트 엄청 보내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여자가자님, 금희 언니는 울지 마세요. 이방 오신 님들 맞이하세요. 눈물은 제가 흘릴게요. 여러분은 서로서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금희님, 김경희님,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재숙님, 교수님의 아파하시는 모습을 뵈니 뵙는 저희 마음에도 막 아픔이 전해져요. 여리신 교수님, 오늘도 교수님의 이야기로 커튼을 열어주시네요. 위로를 드립니다. 바람산들님, 이현 교수님, 교수님대로 너무 멋지시죠? 필립쌤, 철의음악님 등 성악하시는 분들은 모두 멋지신 목소리를 가지셔서 모두 듣기가 좋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레나이트님, 임경희님, 기억력이 요즘 가물가물해요. 나이가 들다 보니 그저 선율의 흐름대로 즐기려고 합니다. 스테리나이트님, 스테리나이트님 그렇게 나이가 많으세요? 저는 굉장히 젊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말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거는 70대, 80대 아닌가요? S유진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고인균이 교수님이 배우신 만큼 후배에게 베푸시는 모습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균님. 정정희님, 박수, 써니님, 끝에 가사가 틀리네요? 일부러 그랬나? 아, 써니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가사 틀린 거 아세요? 저도 알았는데, 성악 전공하셨나요? 마인 구터 가이스트 바로 직전에 틀렸죠? 우리 최혜경님도 아실 텐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라이브를 할때 저희들이 자주 틀립니다. 임경희님, 써니님도 그렇고, 로엘르맨님도 그렇고, 배울 게 많습니다. 임경희님. 아베 마리아 마음이 잔잔하네요. 이재숙님, 스테리나이트님, 이용훈 교수님, 와우, 박시현님, 여자가자님, 김정아님, 박시현님, 짜잔. 또 이용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모스크바 있던 그 친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성악을 지금 공대 다니다가 성악을 하고 싶은데 요거 노래 좀 들어봐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세트 테이프를 들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꼭 성악시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최재석 교수님한테 갔다 그러더라고요. 스테리나이트님 일트로바토레인걸 맞습니다. 이규민님 이 아침 격조 있는 품격 있는 아침 방송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가득 하세요. 이재숙님 이규민님 오늘도 감사드려요. 스테리나이트님 안나네트리코 맞습니다 교수님. 안나네트리코가 딱 이용훈 교수 옆에 서 있더라고요. 박시현님 사랑 귀염 정아님 샤론리님 차분하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 쌤이 들려주신 스승님과의 인연과 가르침을 들으니까 감동과 함께 인생에서 그런 귀한 분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윤병수님 늦게 오셨다고. 괜찮습니다. 에버그린님. 이한 교수님, 스승님은 제자의 발전을 위하는 진정한 스승님이셨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본인 욕심에 절대 자기 제자 다른 곳에 안 보냅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이한 교수님께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이리 멋진 분임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 저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발가락도 따라갈 수 없는 예, 인격이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아, 모든 악보를 거꾸로 놓고도 시창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세레나이트님, 아, 베르디 이트로바트레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정정혜님, 와우, 멋지세요. 써니님, 소리가 좋으신데요. 예. 이금희님, 에버그린님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스테레나이트님, 요즘 깜빡깜빡해요. 임경희님, 이 방에 오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가 눌러지지 않는 중년입니다. 아니, 공부를 뭐 따로 하세요.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되죠. 박순봉님, 저도 유튜브 방송, 이한 교수님 방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호중님 방송하실 때 그때가 생각나네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호중 씨의 방송을, 물론 이제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제가 이것은 불의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방송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호중 씨 편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오히려 안티편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우리 아리스 팬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호중 씨가 또 공격을 받거나 또 그러면은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예. 정정희님, 와우, 박수. 굿, 아자자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앉으셨습니다. 예, 박시현님, 더욱 존경하게 되는 교수님. 에버그린님, 박수. 예, 스테리나이트님, 테너 이용우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한국이 낳은 메트로폴리탄에 진출한, 정말, 어떻게 보면 테너로서 처음 아닌가요? 예, 이 메트로폴리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무대는요, 까루소, 그 다음에, 프랑코 코렐리,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이런 대가들이 서는 무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테너 이용우님은 이미 거기에 진입하신 거죠. 김정아님, 야, 굿 아자자님, 안녕하세요. 정정이 멋지셔도 너무 멋지세요. 굿 아자자님, 네, 정한님 감사합니다. 아, 순간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여자여자님. 이금희님, 더 존경드리고 사랑드립니다. 이한 교수님, 정의로움으로 멋진 성품으로 짱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금희님. 아, 우리 이금희님께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또 저희 채널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는 분들,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예, 이모티콘으로도 쏴드리겠습니다. 김정환이 박시연님 테너는 기분 좋음 긴장을 함께 해주네요. 예, 김정희 K님 스테리나이트님 이 오페라에서 드미트리 호버스톱스키에 가려서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어, 그러셨어요? 어, 주인공은 테너인데 왜 호버스톱스키에 가렸죠? 워낙 유명하니까. 일본에도 아마 이걸로, 아, 돈가루로, 그때 또 돈가루로 만났죠. 일본에서도 보면. 기억나네요. 굿 아자자님, 금희님 감사합니다. 스페이스님, 이제 왔습니다. 이호님, 밑에서 활약하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예. 현정님께서 저도 한참 울었어요. 예, 쌤이 마음이 이리도 약하신지 몰랐습니다. 여자 같지 않냐. 네, 죄송합니다. 이재숙님, 누구나 각본 없는 드라마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에겐 정말 특별한 인내가 아름다운 꽃처럼 비 구름 바람을 견뎌낸 값진 선물로 우뚝 우리의 마음에 길이 간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강이분님, 맞아요. 금이님 힘드니까 한꺼번에 인사하세요. 네. 문윤동님, 교수님 뜻한 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금이님, 예. 강이분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리버님, 이 채널 방 시청자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 하셨습니다. 올리버님. 네. 그럼요. 김경자님, 안녕하세요. 이현 교수님 목소리 들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님. 그리고 진주사랑님,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네요. 올리버님, 진주사랑님, 진주는 보석 진주인 거죠? 네. 이재숙님,
회화 그림자로 표현되네요. 교수님 늘 겸손하십니다. 스승님을 숭배하는 교수님 멋지십니다. 유지스 스페이스님 공카에도 안티가 있어요. 예, 자기들한테 불리한 글은 신고하고 댓글로 분탕질을 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미니님, 불의에 맞서주시는 교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장혜란님 오셨네요.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서지훈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윤덕님, 우리 식구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도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2단계로 들어가죠, 여러분. 카페도 이제 앉아서 커피를 못 마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고, 예, 안타깝네요.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해버리님, 선상음악회 때 동생이랑 합창단 언니랑 같이 갔었어요. 교수님들 영상 덕분에 회원님들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봅시다. 윤종복님, 교수님 오랜만에 뵈요. 윤종복님 어서 오십시오. 선이님, 소프라노 박혜상님도 매트에 데뷔하셨대요. 네, 아까는 테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박혜상 씨는 소프라노고, 예. 나이트는 커튼 콜테트 미트리가 꽃을 엄청 받았어요. 무대 위로 쏟아졌어요. 예. 문화예요, 그게. 아마 드미트리 호로스톱스키가 매트에 섰을 때 미국이잖아요. 거기에는 러시아 교포들이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무대로 꽃을 던집니다. 그리고 직접 주기도 하고요, 건너와서. 아마 그런 문화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되네요. 박시현님, 이한쌤은 너무 솔직하셔서 진실되셔서 공격 안 받는 분은 왜안 받는지가 보여요. 네, 윤종복님, 임경희님, 아이고, 이 코로나가 아들이 뉴욕으로 올 초에 이주해서 뮤지컬 오페라 보러 오라고 했는데 발이 묶였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박미숙님, 이한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미숙님, 네. 이금희님, 이한 교수님 일이 알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더 여유와 성의를 바쳐서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한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강희부님, 그럼 나는 자주 인사는 안 해도 모든 분들 다 사랑하는 마음, 예, 반가운 마음입니다. 샤롤린이 메트로폴리타에서 가장 크게 활약했던 두 여자 성악가는 홍혜경님과 신영웅님이죠. 예, 홍혜경님이 먼저, 예, 피가로의 결혼에 예, 그때 홍혜경님이 지금 교수님이죠. 연세대학교 홍혜경 교수님이 그때 몸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언더스타디 예, 신영웅님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뷔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데뷔가 됐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는 프랑코 코렐리가 아플 때 데뷔가 되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누가 아플 때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시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혜경님, 여자가자님, 책 나오면 같이 울어요. 로엘레메님, 현장님 이동해야 해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예, 여자가자님, 쌤, 저는 책 나오면서 읽으면서 울게요. 예. 스페이스님, 시현님, 팬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매 아래는 섞어 있는데 좋은 옷만 입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박정자님, 어떡해요? 마음 아프시면 몸이 상합니다. 기운 내세요. 이한쌤, 성지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몸도 마음도 아프시잖아요. 무리는 안 됩니다. 박정자님. 마대부인님 오셨네요. 이제 왔습니다. 다시 보게 해야겠네요. 네, 샤롤린이, 네, 메트로폴리탄. 신영옥 홍혜경입니다 하셨고요. 이금희님 박미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스페이스님 예 신영옥님이 일부러 아프다고 해서 객석에 또 홍혜경님이 노래하시도록 하셨다고 저는 아니 거꾸로 됐어요. 훨씬 선배님이에요 홍혜경님이. 네, 정정희님, 교수님 책이 언제 나오나요? 하셨는데, 지금 출판사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예, 거기에 작업이 다 끝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곡이 나오고 이제 출판이 되면 바로 한국과 공동 녹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 또 약속드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내겠습니다. 정정혜님, 예, 한달 정도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타일라이트님, 임경희님, 아드님이 뉴욕에 살아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브로드웨이 뮤지컬,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박물관 모두 모두 보고 오세요. 네. 임경희님, 저도 돋보기를 썼다. 퍼스타에서 오타 장렬입니다. 교수님 신경 쓰지 마시고 향기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이방 식구님들. 예, 알겠습니다. 스페이스님, 이현 쌤, 제가 일부러 보석 숨겨놓은 걸 찾으셨네요. 네, 이재숙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듣다가 보니 벌써 헤어져야 하나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녁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쉬워도 저녁에 만나요. 이 저녁 때는 어제처럼 예, 제 독창의 부분 중에서 차이콥스키 두 번째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 예, 이런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 있고 또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도 있고 또 여러 성악가가 같이 합류해 주셔서 아주 풍성한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른 회장님이었는데 미스코리아 노건회에서 또 후원해 주셔서 제가 또 아동센터에다가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창신동에 있는 예.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노건회와 유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산속의 풍요소리님, 모든 분들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고 오후에 클래식 앨범 공동구매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김호중 팬님들은 많이 구매해주세요. 저는 공구봉사팀 합류. 와, 그러시군요. 앨범 집중할 겁니다. 최혜경님, 시연님, 영광식이나 그래도 같은 생각 하시니 반가워요. 여자가자님, 임경희님, 저도 오타 장렬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읽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네, 임경희님, 네, 그러려고 했는데 언제 끝나려는지 이상한 집도 못 봐서, 유유. 유유를 쓸 정도면 나이가 아마 안 많으신 분인데, 예, 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시네요. 손미정님, 이구미님 사랑이 넘치시네요. 감사합니다. 님도요, 건강 유의하세요. 예, 임경희님 크득크득 하셨어요. 이거 줄임말도 쓰시고 키역디귿 키역디귿 이렇게. 이재숙님 기대되네요. 졸려서요. 그래요. 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한쌤 따뜻한 차 한잔하세요. 쪼매 이체했습니다. 박정자님 감사합니다. 스타일라이트님 내년 봄이면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다니까 봄에 오세요. 네, 이금희님 좋은 날 되세요. 임경희님 63년생입니다 하셨어요. 네, 아직 젊으시네요. 예, 아직 한창이시네요. 예, 저희 이 방에서는 딱 중간입니다. 양현이님 바로 다시 보기 하겠습니다. 암스트롱 용원님, 산속 풍경소리님 수고하세요 하셨고요. 예, 이제 김호중 씨 클래식 CD가 나오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곡만 고른 것 같습니다. 예, 뭐 오솔레미오라든지 네순도로마라든지 그런 거 원래 음악의 속성이라는 것이 귀에 익은 곡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고 새로운 곡은 잘안 듣게 되는 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김호중 씨 CD 많이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따 저녁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